오늘은 치리오스 시리얼 두 종 가지고 와봤습니다. 얘는 허니너트, 얘는 초콜릿 피넛 버터예요. 바로 먹어볼게요. 처음에 택배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얘가 너무 큰 거예요. 제가 용량을 제대로 안 보고 샀나 봐요. 얘는 306g이고 얘는 575g이거든요. 와, 진짜 너무 큰 게 왔어요. 여러분, 그 여기에는 슬픈,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우선 먹어볼게요. 우선 허니너트 먼저. 아, 얘도 참느라 힘들었어요. 다 먹어버릴 뻔했잖아요. 초콜릿 피넛 버터. 여러분, 제가 먹지 않아도 알겠죠? 이만큼이나 남았다고요. 분명히 똑같이 샀는데. 와우. 어우, 너무 깜짝 놀랐네. 우와. 잘 섞어주고. 우선 허니너트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이 고소한 시리얼의 냄새. 아, 제 발을 보여주고 싶어. 제 발이 지금 막 너무 신나가지고. 아, 저는 제 인생 시리얼이 그래놀라, 블루베리 그래놀라인 줄 알았거든요. 저는 얘를 만나고 이거다. 와, 내가 찾던 맛,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얼은 이거다. 진짜 한입 먹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, 여러분. 진짜 너무 맛있어.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시리얼이 있거든요. 그게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오트밀, 이름이 오트밀이었어요. 그땐 어려서 몰랐는데 뭐 오트밀로 만들어진 그런 시리얼이었나 봐요. 제가 그 시리얼을 진짜 좋아했는데 얘가 그거랑 맛이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한입 먹고 났어. 딱 한입 먹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 시리얼이 단종됐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얘가 딱 그 맛인 거예요. 와, 진짜. 사실 처음에 딱 한입 먹을 때 긴장했거든요. 예전에 허니 시리즈의 다른 시리얼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그 꿀의 그 단맛이 너무 인위적인 단맛에 그 맛없는 꿀, 되게 인공적인 단맛이 나는 그런 시리얼에서가지고 얘도 혹시 그럴까봐 되게 걱정스럽게 먹었는데 얘는 꿀향이 되게 은은해요. 이거 허니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엄청 은은하고 허니 꿀맛보다는 그냥 고소한 맛이 더 강하거든요? 저 오트 시리얼 좋아하나봐요. 이 오트 맛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 얘는 진짜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? 이게 너무 기본적인 맛이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마치 우리나라의 흰밥, 하얀 쌀밥 같은 느낌이랄까? 뭐 쌀밥에 김치를 올려 먹고 쌀밥에 김을 싸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것처럼 얘 안에다가 뭐 아몬드를 넣던지 블루베리를 넣던지 그래놀라를 넣던지 다른 내가 넣고 싶은 견과류, 내가 넣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여러 시리얼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베이직한, 기본적인 아주 완벽한 시리얼입니다, 여러분. 아, 저 너무 흥분했다. 너무 흥분했으니까 얘 좀 먹어볼게요. 와, 제가 사실 그렇게 음식에 호불호가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? 근데 그건 있어요.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리액션이 크고, 특히 맛있는 걸 먹었을 때는 리액션이 정말 크고, 맛없는 걸 먹었을 때는 정말 막 기분이 나쁘거든요? 얘는 진짜 먹기가 싫어요, 얘는 사실. 근데 분명 이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, 그죠?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, 아셨죠, 여러분?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저의 모습만 보시고 아, 이 시리얼 정말 별로구나, 저거는 믿고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, 다른 리뷰도 꼭 살펴보세요. 얘는 이게 초콜릿 피넛버터잖아요. 전 사실 얘보다 얘를 되게 기대하고 샀거든요. 제가 초콜릿도 좋아하고 땅콩버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, 이 둘의 만남이라고?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고서 정말 기대하고 샀는데 따로 먹어볼게요. 초콜릿만 먹어볼게요. 초콜릿만 먹으면 이게 초코맛이야? 싶은 느낌? 이게? 아, 좀 연한 베이지 색깔 먹어볼게요.
피넛버터 맛은 피넛버터 맛인데 좀 달라요. 그런 느낌. 체리 맛있잖아요. 그냥 진짜 통체리. 그 체리는 너무 맛있는데 그 통조림에 들어간 체리는 으악 싫은 느낌. 피넛버터 시리얼은 제가 꼭 얘 말고 다른 것도 먹어봐야겠어요. 얘는 진짜 저한테 뭔가 역해요. 저한테 뭔가 거부감이 들고 되게 무겁고 맛이 굉장히 무거워요. 되게 향도 굉장히 진하고 무겁고 약간 떫은 맛도 있는 것 같고 이 우유는 이 우유가 우유도 별로다. 와 정말 되고 있어. 약간 그 맛이에요. 조리퐁 우유에 말아먹는 맛. 약간 조리퐁 우유에 말아먹는데 조리퐁보다 크고 조리퐁보다 더 바삭하고 조리퐁보다 약간 더 단 느낌? 조리퐁 우유에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. 그리고 얘도 눅눅해서도 맛있는 시리얼 중 하나거든요? 눅눅해졌는데 얘네들이 막 으스러지거나 자기네들끼리 막 호로록 흩어지는 으스러지면서 호로록 흩어지는 그런 식감이 아니라 이렇게 꾹꾹 밀가루 반죽처럼 꾹꾹 눌리는 식감이어가지고 눅눅해져도 괜찮은 시리얼이에요. 물론 저는 바삭바삭할 때가 더 맛있지만 와 얘는 진짜 손이 안 가네요. 그동안 시리얼 리뷰하면서 보통 다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잖아요? 얘는 아 얘를 큰 걸 샀어야 되는데 얘가 큰 게 와가지고 보통 시리얼이 옥수수 콘으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 얘네들은 둘 다 홀그레인 오트거든요? 둘 다 홀그레인 오트 함유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설탕. 와 얘는 설탕 다음에 많은 게 피넛버터예요. 얘는 설탕 다음에 콘 옥수수가 들어갔네요. 칼로리를 봅시다. 얘는 37g이 기준이고요. 얘는 36g이 기준인데 1g 차이니까 그냥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칼로리 140kcal, 150kcal. 맛없으면서 칼로리도 높아. 마음에 안 들어. 그리고 토탈 팻 지방 3, 지방 6. 땅콩버터라 그런지 지방이 6이나 되네. 콜레스테롤은 둘 다 없고 나트륨 얘는 9, 얘는 10. 탄수화물 9, 탄수화물 11. 얘가 탄수화물이 더 높네요. 당 24, 당 17. 얘가 당이 더 높아요. 얘가 꿀이라 그런지 얘가 당이 더 높네요. 건강은 얘가 더 낫겠다. 얘가 더 건강하지만 맛은 얘가 더 맛있네요. 지방이 높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니까. 비타민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시리얼이라 그런지 비타민 함유량은 똑같습니다. 아 그리고 얘도 제너럴미스예요. 저 진짜 제너럴미스 시리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럭키참스도 그렇고 이거 치리오스도 그렇고. 그리고 치리오스도 제가 예전에 얘 말고 또 다른 것도 먹었었거든요. 걔도 맛있었어요. 걔는 이것보다도 더 담백한 맛. 걔가 진짜 기본인가 봐요. 진짜 조리퐁 마른 그 맛이에요. 아우 와 못 먹겠다. 죄송해요. 못 먹겠어요. 우리가 흔히 초콜릿과 땅콩버터 하면 생각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. 배신감이 느껴졌다. 분명 근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 말고 꼭 다른 분들 리뷰도 살펴보세요. 아셨죠? 네 오늘은 이렇게 치리오스 두 가지 시리얼 리뷰해봤고요.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괜찮은 시리얼로 가지고 와볼게요. 안녕. 얘는 맛있어. 달달해.